이번 시간에는 쉐입틀로 패스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서는 여러 가지 쉐입틀인데 렉탱글틀을 선택하였습니다. 그리고 얘를 리셋을 해주겠습니다. 이 쉐입을 선택했을 때는 벡터 이미지를 만들 수 있었는데 패스를 선택하고서는 패스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.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사각형 형태의 패스를 만들 수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면 둥근 사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. 패스를 만드는 작업은 일단 Shape Tool 형태 패스를 만든 다음에 이 패스를 이용해서 어떠한 작업을 할지 이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줘야 합니다. 나는 이 패스 형태의 선택 영역을 만들고 싶다. 그러면 여기를 클릭해 줍니다. 그러면은 가장자리 피더 값을 적당히 설정하고 OK 합니다. 그럼 이렇게 선택 영역이 만들어집니다. 컨트롤 J. 그런데 난 선택 영역이 아니고 마스크로 사용하고 싶다. 지금 백그라운드 레이어에서 패스를 만들어줬는데 이 패스 모양대로 마스크를 만들어주고 싶다면 마스크를 클릭해줍니다. 그러면 이렇게 마스크가 만들어지면서 이 부분만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컨트롤 Z 하고 나는 이 패스 모양으로 그냥 벡터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. 그럼 쉐입을 클릭해줍니다. 그럼 이렇게 새로운 쉐입 레이어, 벡터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쉐입 툴을 이용해서 패스를 만들었을 때는 패스를 만들고 나서 항상 그 패스를 이용해서 선택 영역을 만들지, 마스크를 만들지, 또는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지 반드시 선택해줘야 합니다. 그리고 원하는 작업을 한 후에 이러한 포인트들이 보일 때 마무리 작업, 작업을 마치기 위해서 엔터키를 눌러줍니다. 그러면 패스를 만드는 작업이 종료되게 됩니다.